키워드라는 게 만약에 내 카페를 처음 오픈하는데 내 가게에 키워드가 없다. 그럼 오픈을 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먹고 싶은 메뉴, 가고 싶은 카페를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카페 홈즈는 쿠키라는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갔고 그 쿠키라는 것에서 카페 홈즈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작은 카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개인 카페를 오픈하시든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든 준비 중인 사장님들이 있다면 내 가게와 가장 어울리는 메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사실 시간과 정성을 쏟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신 사람들이라면 지금 카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혹은 꺼지지 않는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조금 돌아다녀보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카페 운영 시의 데이터라면 요즘에는 워낙 카페가 배달 시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데이터들을 배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만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유동인구 뭐 혹은 포스 매출, 객단가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셨어야 했는데 요즘은 카페들이 배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장님 매장이 하루에 몇 번 노출되는지 얼마나 유입되는지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월별로 기록하고 월별로 관리해 보신다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시라면 내 가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카페를 준비 중이신 사장님이라면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한 채 가게를 오픈하신다면 훨씬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딱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다다익선하거나 선택과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메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사실은 수백만 가지가 될 정도로 다다익선인 매장이고요. 선택과 집중은 서브웨이 같은 매장입니다. 서브웨이도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에 있는 매장이지만 샌드위치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음료는 가짓수가 적습니다. 고로 사장님이 선택과 집중해서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뾰족한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뉴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짓수를 줄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메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쪽으로 스타벅스처럼 메뉴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떡볶이를 팔지 않듯이 카페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메뉴의 가짓수를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요. 뭐 유튜버의 자청님이라던가 장사의 신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조금 비즈니스 유튜버 그리고 장사 유튜버들이 소개해준 말인데 4배수의 법칙이라는 건 그 시간 내가 만약에 한 시간 매출이 4만 원이라면 그때 비로소 시급 1만 원의 인력을 쓸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고로 그 시간에 투자하는 비용 곱하기 4배의 매출이 나와야 그 시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카페 사업을 하던 무슨 사업을 하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네이버 광고 대행사 혹은 마케팅 대행사를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믿고 걸러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는 게 그분들을 만나 뵐 때 가장 좋은 판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웹사이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제한 전화가 오거나 영업 전화가 오는 곳이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라면 실체가 없는 전화 하나로만 영업하는 업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거나 간이 사업자라면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규모와 인력이 굉장히 적은 곳이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행척하는 광고 대행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는 실제 지금 한 60개 정도 지정된 업체만 있고 네이버 광고 대행사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교묘하게 공식이 빠져있지만 공식 광고 대행사인 척 하는 업체가 있다면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팁이 궁금하다면 이 유튜브도 좋지만 제 인스타 프로필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계정 진수 언더바 코치 혹은 장코치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좀 사례를 언급해 놨는데 카페 이름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막 세련되게 지으시려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고 특색을 넣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자식 이름 짓는 것만큼이나 조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리고 다만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가게가 만약에 모퉁이에 있는 케이크집이라면 모퉁이 케이크라고 짓는 게 맞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빵을 팔고 있다면 어떤 그 특정 지역과 빵집 이런 키워드를 결합시켜버려서
뭐 북한산 빵집처럼 아주 직관적이고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게 짓는 게 맞습니다. 제발 세련되고 그럴싸하고 부르기 어렵게 이름 지으시면 아무도 그 카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죠. 왜냐면 메가커피는 제일 처음에 그 메가라는 이름 때문에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큰 걸 줄 것 같고 실제 메가커피가 빅사이즈 투샷이라는 슬로건을 처음 내밀었고요. 백다방은 백종원 대표님이라는 그 유명한 대표님이 백이라는 이름 써서 백이라는 아주 강한 음을 만들었고 다방, 카페를 다방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졌죠. 이것처럼 지금 제가 말한 모든 브랜드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고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단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원칙을 하나 정해드리고 싶은데 단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함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용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미용실을 처음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친절함을 베풀어주지만 내가 그 미용실을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머리도 왠지 대충 감기는 거 없고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미용실 다시 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공정함을 잃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친절하면 욕쟁이 할머니라는 컨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에 친절했다가 들쑥날쑥하다면 결국 단골을 잃을 수 있고 단골을 만들 수도 없게 됩니다. 고로 단골을 만드는 것도 단골을 유지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함을 잃지 않고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잃지 말아주세요.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 카페든 사장님의 마케팅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고요. 1년에 4천만 원을 더 판다는 건 한 달에 300만 원 더 판다는 거고 한 달에 300만 원 더 판다는 건 하루 10만 원 더 판다는 뜬 건데 결국 하루 10만 원 더 팔기 위해서는 하루 만 원 더 구매해주는 고객 10명만 더 내 매장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성 있는 메뉴,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취급하고 그 가운데서 특색 있는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취급한다면 소금빵 검색하는 10만 명의 고객 중 단 100명만 내 매장에 찾아와 줄 수 있다면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도 더 팔 수 있겠죠. 이게 결국 1년에 4천만 원을 더 파는 노하우입니다. 반드시 대중성 있는 키워드 거기에서의 차별화를 내 매장에 적용해 보세요. 배달에서는 객단가를 올리는 노하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1 같은 묶음도 제공할 수 있고요. 업세일링이라고 하죠. 9,000원 샀는데 사실 12,000원치 사면 더 이득이야 라는 걸 제공해주면 9,000원 살 것도 12,000원이 되겠죠. 혹은 단일 메뉴와 단일 메뉴를 결합했을 때 할인이 된다면 역시 그걸 구입할 확률이 높겠죠. 객단가를 올린다는 게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상위 구매 가격으로 올라갈수록 너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 라는 걸 카페에서 제공할수록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킬 것도 세 잔 시키게 되고 만 원 살 것도 3만 원 사게 되는 비법입니다. 반드시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세요. 그게 고객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상호 이득입니다. 사실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직원의 마음을 사거나 그 친구의 노력만큼 페이백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원칙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의 마음을 산다는 건 그 직원이 무엇인가를 충실했을 때 심적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직원에 이제 돈을 주고 높은 급여를 주는 건 그 친구가 제공한 노동 강도에 맞는 시급을 제공해 주는 건데 사장님들이 보통은 마음만 살려고 하고 돈은 똑바로 주지 않거나 돈은 똑바로 주는데 사람을 그냥 부품처럼 취급하거나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로 마음을 사고 돈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그 친구는 일을 알아서 잘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